아, 지금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형 4번 지수의 이제 고백 거듭 제고과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친구를 자, 얘가 누가 됐다는 얘기니 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힌트가 되는 친구가 누구겠어? 여기 보니까 XY 같은 거는 지금 뭐잘 모르겠고 여기 지금 숫자를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니 얘들아? 3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 3이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27로 바뀌었죠. 27로. 그렇지? 그러면 3에 비제곱을 했을 때 이제 2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b는 우리가 얼마인 거알수 있을까?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b는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a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2, 3은 얼마야? 6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y 보면은 이제 a하고 3하고 곱하니까 3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9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더해봐라. 10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자연수 ABC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한번 구해보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힌트가 누가 될까라고 봤더니,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누구 거라고 보면 제일 좋냐면, 숫자 앞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네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바로 B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16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16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보면은 이제 A하고 4하고 곱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4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주영 씨, 여기 보세요. 자, A가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y는 여기 두 개를 곱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y 1제곱이니까 2라고 얘 곱해봤자 얼마야? 4가 된다라는 거는 뭐 쉽게 알 수가 있는 문제겠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개 더해서 빼라 했으니까 18에서 4를 빼니까 14가 답이 되겠구나. 뭐 어렵지 않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는 뭐다 알다시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지수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는 곱하기로 이제 바뀌면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뭘로? 더하기로. 그다음에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지수끼리의 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게. 1번 해보면 지수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만 곱하기야. 나머지는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x에 2하고 4하고 6하고 모두 뭐하라? 더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2제곱이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 먼저 정리해주자. 얼마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자기 앞에가 나누기면 지수를 뭐 하면 된다고? X16개에서 빼기 6개를 빼고요. 여기도 지금 나누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빼기 뭐 하면 돼?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6개에서 6개 빼고 5개 빼니까 몇 개가 되겠어? 5개. 오케이. 너는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3번. 이 친구 6이죠. 자, 나누기니까 빼기 4로 가시면 되고요. 또 나누기죠. 빼기 1로 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6에서 4 빼고 1 빼는 거니까 몇개 남습니까? 1개 남았다. 근데 2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자, 지수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 9에서 나누기니까 빼고 곱하기니까 뭐하고 더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9개에서 8개 빼니까 1개에다가 3개 더하니까 4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X에 곱하니까 16개에다가 곱하기니까 더하기 3 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니까 빼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9개에서 10개를 빼는 거니까 X에 19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19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9가 돼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6번. 뭐 3짜리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뭐 부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주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m과 n을 구해서 더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얘들아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밑을 다 통일해 주는 거야. 뭘 통일해 준다고? 밑을. 그러면 3은 뭐가 되겠어? 2의 제곱에 m 이렇게 될 것이고, 64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지수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연결돼 있으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라고? 곱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 친구가 2의 뭐란 얘기니? 16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지금 벌써 졸업한 친구 있네요. 자, 얘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m 더하기 6이 16이니까 6 넘어가면은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래서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밑만 잘 통일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될거 이렇게 지수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곱하자.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 하자? 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지수끼리의 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2m에서 보니까 2m에서 이제 n을 빼면 되는데, m은 내가 이미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치?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은 앞에 거는 뭐가 되겠니? 3에 10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쵸? 여기서 누구를 빼는 거니? n을 빼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럴 때가 1이야. 앞에 있는 이 친구하고 뒤에 있는 이 친구가 같은 거야. 그래서, 자, 2의 0제곱이나 또는 3의 0제곱, 4의 0제곱, A의 0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지수가 다 뭘로 돼 있으면은 지수가 다 0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실제 이 값은 얼마냐?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얘는 원래 3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의 나누기의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수끼리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아지니까 당연히 3의 앞에 거 5제곱에서 나누기니까 빼기로 가시고요. 뒤에 거 5제곱을 빼는 거지. 그러면 3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0제곱이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래서 밑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지수가 뭐면 0이면 그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3의 10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게 바로 1이 된다라는 거는 얘는 바로 뭐냐면 3의 0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결론적으로 10-n이라는 친구가 0이 돼야 되니까 n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10이 되면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n 값은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은 15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무언가의 0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놔야 돼. 자, 27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뭐 지수의 어떤 뭘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봐라라는 문제 같아. 자, 볼게. 저장 매체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들어본 말들이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바이트하고 킬로바이트 사이에는 어떤 사이가 있다라는 거야? 2의 10제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면은, 자, 1킬로미터하고 얘들아 미터는 어떻게 해야 같은 거니? 그치, 1000이지. 즉,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이런 단위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킬로미터가 킬로미터보다 낮은 단위인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0을 곱해줘야만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킬로바이트, 1킬로바이트라는 친구가 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2에 얼마? 10제곱이 뭐한다? 곱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거니? 2에 10제곱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뭐가 필요합니까? 2에 10제곱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 2의 얼마가 필요해? 10제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하위 단위에서 상위 단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의 10제곱만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랬냐면 16기가바이트야. 즉, 기가바이트인데 16기가바이트는 2의 K 제곱 바이트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까지 되려면, 자, 1, 여기 있는 이게, 자, 이제 내려가 보자. 한번 반대로. 자, 내려가 보자. 그러면 16기가바이트, 16이라는 거는 얘들아, 2의 몇 제곱이니,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아, 얘네들이 지금 다 미시 2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6이라는 친구도 미시 2인 상태로 뭐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기가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로 내려가려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2의 10제곱이 곱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4제곱에다가 2의 4제곱에다가 2의 10제곱이 곱해지니까 2의 14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는 지금 메가바이트고요. 메가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2의 14제곱에다가 다시 또 2의 몇 제곱이? 10제곱이 곱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의 2 14제곱 킬로바이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2의 24제곱에다가 2의 10제곱이 한번더 곱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2의 얼마? 34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 2의 K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K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어? 34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살짝 짚어줘 볼게요. 자, 신문지 한 장을 반으로 접는 과정을 반복할 때 10번 접은 신문지의 두께는 5번 접은 신문지 두께의 몇 배겠느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신문지 한 장이 있어. 신문지 한장한번 접어야 돼. 한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될까? 처음 두께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자. 한번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장이야, 한 장. 알겠지? 한장한번 접었어. 그럼 몇 장이 돼? 장수로 따지면. 두 장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한 장이야. 한번 접으면 두 장이 되겠지. 그치? 자, 두 장이야, 두 장. 한번또 접었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 4장. 네 장이 되겠지. 오케이. 자, 네 장이 된다. 네 장이야? 한번또 접었어. 얼마가 될까? 여덟 장. 즉, 얼마씩 우리가 늘어나는 거 지금 알 수가 있어? 2씩 늘어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따져보면, 한번 접었을 때는 2의 몇 제곱? 1제곱. 오케이? 두번 접었을 때는 2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겠지. 세번 접으면은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자, 그렇게 보시면, 다섯 번을 접은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의 5제곱 이 친구가 다섯 번을 접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접은 거는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10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문제는 뭐냐면 10번 접은 거는 5번 접은 거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전에 있던 친구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건데 꼭좀 알아놔야 돼. A는 B의 몇 배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야, 수학에서. 알겠니? 자, A는 B의 몇 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A 나누기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얘들아, 10은 2의 몇 배야? 10은 2의 몇 배? 다섯 배죠. 어떻게 다섯 배가 나왔습니까? 10 나누기 2 해가지고 5가 나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좀 익혀놓읍시다. A는 B의 몇 배냐라는 말은 A 나누기 B. 더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뭐야?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니?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분?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A는 이 뭐니?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에 몇 배는 바로 이렇게.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식이 뭐 한다는 거야? 정리된다? 라는 것만 아셔도 금방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밑이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밑이 똑같고 나누기잖아? 그러면 지수끼리 뭐 하라는 얘기니? 빼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에서 5 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의 5제곱 배라고 쓰셔도 되고, 실제 이제 2의 5제곱 같은 경우 그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2의 5제곱 얼마죠? 32죠. 여러분 선생님이 뭐 지수단 해가지고 2단, 3단 외우라고 암기하라고 하셨죠? 2의 5제곱은 32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세균이 있습니다. 20분마다. 자, 20분마다 두 배씩 증가한대. 이 세균이 세 마리가 3시간 후에는 이만큼이 된다라고 했어. 자연수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자, 볼게요. 3시간 후라는 거는 얘들아, 20분마다잖아. 지금 한 세팅이 뭐냐면, 20분마다야. 20분마다. 그치? 그러면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 20분이 기준 한 어떤 기준이라면 1시간에 20분은 몇 번이 있습니까? 3번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2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났어요. 60분이 지났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1시간 20분. 80분이 지났습니다. 100분이 지났어요. 120분, 2시간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40분, 160분, 180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 3시간이 딱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때 생각보다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그냥 막 풀려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20분마다라고 했으니까 20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20분 단위로 세팅을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두 배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 아, 너는 3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얘들아 3 곱하기 2니까 아, 6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답을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어? 3 곱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거에 맞춰서 가져가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3 곱하기 2로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40분이 됐을 때는 그럼 뭐가 되겠어? 여기다 또 곱하기 2가 곱해져야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2에다가 또 2가 곱해지니까 결론적으로 2가 몇번 곱해진 거니?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럼 3에 이제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2에 뭐가 되겠어? 세 번?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이 정도 우리가 규칙만 이제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3 곱하기. 얘가 2에 3번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2에 9제곱 이렇게 증식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이만큼 마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마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에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고등과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좀 보셔야 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금방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뭐 곱하기들은 우리가 뭐 계속 해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2의 x제곱이라고 했는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뭐볼 것도 없이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16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쉽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수 계산하는데 뜬금없이 더하기 계산이 나왔어, 이렇게 더하기 계산. 지수는 지수 이름 많이 나오네. 자, 지수는 곱하기나 나누기 계산에 최적화된 풀이야, 그게. 즉,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더하기나 빼기로 바뀌기 때문에 편해, 알겠지? 그런데 지수 계산에서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어? 더하기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구구단 배울 때, 예를 들면 얘들아, 여러분이, 자, 뭐, 3, 4, 1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암기를 막 했을 거야. 그치? 그런데, 3 곱하기 4라는 거에 이거는 얘들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3 곱하기 4라는 거는 3을 이렇게 네번 모아거나 더하거나, 또는 4를 몇 번? 세번 더하는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즉, 3 곱하기 4라는 거는 3이, 자, 이렇게 3이 네번 되어 있기 때문에 3이 몇 번? 네번 더해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4가 세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하기 식을 갖다가, 뭘로 내가 바꾸고 싶냐? 곱하기식으로 바꾸고 싶어. 알겠지? 곱하기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똑같은 것이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그것이 몇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이 4번, 4가 3번.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다. 이거를 뭐좀 쉽게 표현해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네모가 3번 더하기 세모가 4번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 네모 더하기 4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마찬가지야. 수학에서는 무언가 얘들 하나가 적용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면 되겠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수가 있을 때 더하기 계산을 이렇게 곱하기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2가 4번 곱하기 4라는 거는 2의 뭐가 돼?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2의 뭐? 6제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뭐가 되냐? 6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2의 4제곱에 쭉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하고 2의 4제곱이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계산하는 게 달라요.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지. 얘는 2의 4제곱이라는 건2 곱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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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는 2가 16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잖아. 그치? 당연히 더하기와 곱하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수에서의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로? 곱하기 꼴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야. 잠깐 연습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3의 6제곱이 몇 개?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됩니까? 3의 6제곱이 3개면 당연히 3의 몇 제곱? 7제곱. 얘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맞죠? 그럼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8의 2제곱이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8의 2제곱이 4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8이라는 게 2의 3제곱의 제곱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돼요? 자, 그러면 얘는 2의 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 3은 6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에서 2의 8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이런 계산들 연습 좀 많이 해놔야 돼. 고등학교 가면 정말 어려운 거 많이 계산해야 되거든.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곱하고 4의 제곱이 2개 더하기 4의 제곱이 2개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4의 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 4제곱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2의 5제곱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2의 4제곱에다가 여기 1이 있으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이 또 2개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의 6제곱 이렇게 뭐할수 있어? 계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2번. 실제로 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를 조금 깊이 있게 중학교 때 조금 학교에서 다뤄줘야 다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좀 힘들어도, 시험에서 조금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내고 해야, 여러분이 공부 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쉽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 어쨌든 선생님이 하여튼 최대한 좀 해주면은, 하여튼 따라서 열심히 좀 복습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2번 같은 문제도 지금 여기 지금 사실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한 번도 안 봤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자, 여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자, 3의 9제곱 더하기, 만약에 3의 얘들아, 10제곱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냐? 아, 3의 9제곱을 내가 다 계산하고, 3의 10제곱을 계산해서, 뭐, 더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근데 지금 그렇게 계산하라는 말은 아닐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친구를 한번 잘 봐봐. 얘들아, 3의 10제곱이라는 거는 3의 9제곱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생각할 수 있겠니? 3의 9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면은 얘가 3의 10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9제곱하고 10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작은 거를 큰 쪽으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 내가 9개밖에 없는데 10개 가진 사람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런데 10개 가진 사람은 9개로 모아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야. 좀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자 3의 10제곱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자 3의 9제곱 보세요. 더하기 3의 9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 얘들아. 니네 a 더하기 3a는 얼마니? a 더하기 3a 얼마야? 4a죠?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얘들아,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항상, 뭔가 이렇게 뭐 네모가 있어. 네모가 있으면 네모 앞에 아무 뭐 1, 아니 2, 3 이런 게 없어. 마이너스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얘는 누가 있다는 거야? 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 항상 알겠지? 그러면 얘는 아 얘는 A가 하나고 A가 3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가 4개 이런 말이거든. 알겠어? 얘는 3의 9제곱이 몇 개야? 하나. 얘는 3의 9제곱이 몇 개라는 얘기야? 3개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너희들이 A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머릿속으로. 그러면 당연히 얘는 A 더하기 3A니까 뭐가 돼? 4A가 되는 거고, A 대신에 뭐만? 3의 9제곱. 이렇게만 모아하면 되는 거야?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풀이법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큰 것을 작은 것에 맞춰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뭐냐면 3을 x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3을 x번 곱하고 한번더 곱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3에 x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얘들아 3에 x 곱하기 3의 1제곱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자, 이렇게 곱하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들끼리 이렇게 뭐 해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3의 x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거 쪼개세요. 어떻게 쪼개냐?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별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1 곱하기 3의 x야. 3의 x가 한 개란 뜻이야. 알겠지? 얘는 3의 x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3의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얘는 3의 x가 하나란 얘기고, 얘는 3의 x가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네, 3개. 그쵸? 얘는 3의 x가 몇 개란 얘기야? 9개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좋다고 얘들아? A라고 보라고, A라고. 그럼 A가 하나, A가 3개, A가 9개 이 말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3의 x가 몇 개? 1개, 3개, 9개, 1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351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얘는 얘를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줄 수 없는 수면은 너희들이 이거를 잘못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졸리죠? 자, 좀만 힘내자. 쉬쉬 줄게. 자, 그러면 351을 1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351, 13으로 나누면, 자, 한 번, 두 번, 26, 세 번은 39잖아. 그치? 세 번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두번 들어가면은 2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빼면은 뭐가 되겠어? 9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91이 13이 몇번 들어가? 7번 들어가면, 7, 1은 7, 7, 3, 21이니까 정확하게 91을 딱 맞추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약분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27이라는 수가 되고요. 27이라는 건 우리가 3이 몇 제곱? 3제곱인 거를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X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35문제 꼭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근데 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고? 제일 작은 친구가 3의 X제곱이잖아. 얘잖아. 그치? 3의 X제곱이 한 번? 3의 x제곱이 3번, 3의 x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9번?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3의 x제곱이 13번. 이런 얘기잖아. 맞죠? 이렇게 계산 연습하시면 되네요. 자, 3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33번, 여기 보세요. 쌍짜리 문제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풀수 있어요, 충분히.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얘들아 만났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4라는 친구는 미스를 얼마로 바꿀 수가 있어? 2로 바꿀 수가 있지, 그치? 여기 있는 9라는 친구는 미스를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3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3은 당연히 바꿀 수가 없고 3이니까 여기 있는 2도 그대로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아, 결론적으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4는 2의 제곱으로 내가 생각을 할 거고, 9도 3의 제곱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미시 2하고 3이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쫙 긋고요. 곱하기. 쫙 긋고. 자, 얘 아랫동네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자 4의 5제곱이라는 거는 2의 제곱의 5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4의 5제곱은 2의 제곱의 5제곱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의 2요 10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즉, 이 친구 하나가 바로 뭐냐? 얘가 2의 10제곱이란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2의 10제곱이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잖아. 자, 2의 10제곱이 4개. 4개는 우리가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위에 갈게요. 3의 3제곱이 일단 3개 이렇게 되고요. 2의 8제곱이 2개. 9라는 거는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다. 그치?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정리해 볼게요. 얘는 3의 3제곱, 1제곱이니까 3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얘는 2의 9에다가 하나가 있으니까 2의 9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2의 10에다가 2개니까 12개로 정리가 될 것이고, 얘는 3의 4개로 정리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의 4제곱 길이는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그쵸? 9개고 12개니까, 분모가 크네, 그치? 그러면 분모 큰 쪽에서 12개에서 9개를 빼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셔도 괜찮겠네. 되겠습니까? 응. 자, 2의 세제곱을, 자,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를 A라고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A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2의 세제곱이니까 지금 밑이 다 뭘로 돼 있어, 얘들아? 2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도 2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8이라는 친구는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8의 4제곱이라는 거는 이거의 4제곱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2의 12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자, 얘는 2의 12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4라는 친구는 2의 제곱이 되고요, 4의 3제곱은 이거의 3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2의 6제곱, 이런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나누기니까 그냥 빼기 하면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12에서 6을 빼니까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 됐어? 자, 지금 얘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걸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의 세제곱이라는 형태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의 6제곱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야? 여기 있는 친구가 뭐란 얘기야? A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7번 문제 선생님이 하나만 좀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2의 x제곱을 a라고 했고요, 3의 x제곱을 b라고 했고, 5의 x제곱을 자 c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00의 x제곱을 얘로 한번 나타내봐라라고 했네요. 자, 300의 x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00이라는 친구를 뭐 한번 해보자,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알겠어? 그러면 300이라는 친구는 자3 곱하기 뭐가 되죠? 1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100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이 되고, 10에는 2하고 5가, 여기도 2하고 5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모두 다 합치면, 2가 몇개 있어? 2개. 3은 몇 개? 하나. 5는 몇 개?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이거는 뭐 그냥 중학교랑 했던 거야, 그치? 자, 결론적으로, 300의 x제곱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맞죠? 300 대신에 누가 온 것뿐이야, 얘들아? 얘가 온 것뿐인 거니까. 됐지? 그러고 나면
X를 각각 이렇게 요렇게 코롬코롬코롬 이렇게 곱해주세요. 곱해주면 2의 2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5의 2X제곱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2의 X의 제곱, 얘는 그냥 3의 X로 놔두고요. 얘는 5의 X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왜? 이렇게 두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 이런 과정도 좀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얘가 2의 10제곱이라면은, 아, 2의 5제곱에 이렇게도 될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될수 있고,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고. 되겠니? 1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5잖아. 그렇지? 그러면 2의 5제곱에 2제곱, 2의 2제곱에 5제곱. 이렇게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올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가 누구야? 너 A야, 너 B야, 너 C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A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 이 친구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지수법칙 뭐 학교에서 끝났고 수행평가 다 끝났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돼요. 물론 뭐 당연히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중학교 때는 공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 고등학교 거의 수학을 내가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밑받침을 튼튼하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뭐 시험 끝났으니까 이 부분 이제 뭐 시험 안볼 거니까 난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시험을 사실은 쉽게 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고 상관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한 대로 여러분 능력 안에서 중학교 때 탄탄하게 하여튼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38번 문제 갈게요. A가 이제 이렇다. 그럴 때 9의 X제곱을 얘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이런 얘기고요. 38번 같은 문제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자, 일단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X하고 1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부터 분리시켜 주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3의 X 더하기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냐면,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 이게 바로 A.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어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이 상태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잠깐 더 스탑 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의 X제곱이라는 거는 9라는 친구가 뭐지, 얘들아? 3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에 X제곱이 붙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 X제곱이 붙는 거고. 자, 당연히 얘네 둘이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리 바꿀 수가 있죠? 2의 10제곱일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2의 제곱에 5제곱도 되고요. 2의 5제곱에 제곱도 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은 자리를 뭐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나 뭐 똑같잖아.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은, 아, 3의 X의 제곱이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얘를 갖다가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라는 말은, 얘를 A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 이제는? 3의 X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얘를.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3이 A잖아. 그러면 3의 X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3을 넘기면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니, 얘들아? 분모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 A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3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9의 x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3의 x제곱의 제곱인데, 3의 x제곱이라는 게 이제 이 친구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제곱이니까, 아, 3분의 1 a의 제곱을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될 것이고, a 제곱하면 뭐 a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표현한 누가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고, 이게 원칙적인 풀이고,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약간의 사실 뭐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3의 x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무조건. 얘가 이럴 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면 3의 x제곱이 뭐냐? 3의 x제곱이 궁금한 거야, 나는. 알겠니? 3의 x제곱이 뭔지 나는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서 3x 곱하기 3이 a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3의 x,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알겠지? 당연히 넘어가야 되니까 3분의 1 a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마무리 해놓는 거야, 그냥. 사실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 수학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뭐이 문제는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3의 x제곱이 뭔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9의 x제곱을 a로 나타나게 했고, 9의 x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3의 제곱의 x고, 아, 너는 자리 바꿔서 3의 x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나는 3의 x라는 게, 그렇지, 이거라고 내가 뭐한 거야? 구해 놓은 거야, 이미. 이미 구해 놨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의 a의 제곱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마무리를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조금 더 편해,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3의 x제곱을 먼저 뭐 해라? 구해놔라. 이런 얘기야, 쌤 말은.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40번. 자, 여기 마찬가지야. 2에 이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40번이에요. 48의 x제곱을 ab를 사용하여 한번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거든. 자, 앞에 거는 조금 쉬워요. 앞에 거는 왜 쉽냐면, 여기 보자, 얘들아. 2의 x제곱 곱하기 2가 지금 a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알겠어? 얘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 2의 x제곱이 넘어가니까 2분의 1 a.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의 x제곱은, 자, 3의 x-1이라는 거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를 중학교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는 0제곱도 사실 쓰지를 않아요. 자연수 1제곱, 2제곱 이런 것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뭔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 양쪽에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럼 양쪽에 3을 곱해주면, 왜 3을 곱해주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의 1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만큼만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3의 x제곱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3의 x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 3b가 되는구나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가 뭐할 수, 얻어낼 수가 있어. 참고적으로, 3의 x-3이 만약에 b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3의 x-3에다가 3에 뭘 곱해야 돼? 3제곱, 즉, 이거를 곱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를 얘를 왜 곱하냐? 얘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마이너스 지수를 중학교에서는 쓰지 않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만큼, 필요한 만큼 뭐 하는 거야?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개 내가 이렇게 알아냈어. 2의 x제곱은 이거고, 3의 x제곱은 3b라는 거 내가 알아낸 거야.
됐어요? 자, 우리는 48의 x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48의 얘를 구하기 위해서 48이라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주영아, 잘 보여요? 네. 쌤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머리 하는지 아, 한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48이라는 건 얘들아, 뭐 곱하기 뭐야? 16 곱하기 3이야. 그런 거 좀 혹시 되니? 아니면 소인수분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담산이 되기 때문에. 쌤은 참 인생 살기 편하겠지. 수학 잘하니까. 아니에요. 자.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이라고 했다.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이고, 16이라는 거는 뭐야? 2가 4개, 3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밑이 2하고 3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8이라는 자리에, 이 자리에 누가 등장하면 돼? 이 친구가 등장을 하면 되겠지. 괜찮겠니?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2에 4개 곱하기 3의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2에 4x 곱하기 3의 x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됐어? 자, 나는 지금 2의 x, 3의 x 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얘를 갖다가 2의 x의 4제곱 곱하기 3의 x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됐어? 그러면 자, 2의 x가 누구라고요? 여기 있잖아. 그치? 2분의 a의 4제곱 곱하기 3의 x는 뭐라고요? 3b, 3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무리해주자. 4제곱이니까 16분의 a 4제곱 곱하기 3p 이렇게 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이제 문자는 a부터 b로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6분의 3 a 몇 개? 4개 b 이렇게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뭐가 되나?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기 빠밤빰. 자, 이거는 얘는 지금 2의 10제곱이고 얘는 지금 5의 8제곱이야. 그치? 우리는 지금 얘들아 밑이 주인공이니 지수가 주인공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주인공이지. 그쵸? 지수가 빨간 체육복을 입은, 빨간색이 아니지, 분홍색 체육복을 입은, 하여튼 지수가 주인공이야 지금 현재는. 자, 그러면 지수가 주인공이면은 항상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맞춰야 돼. 뭐 한다고 얘들아? 맞추려면 어디에 맞춰야 돼? 큰 쪽에 맞춰야 돼? 작은 쪽에 맞춰야 돼? 작은 쪽에 맞추는 거야. 큰 쪽은 맞출 수가 없지. 왜? 작은 애가 더 막 그만큼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큰 애는 작은 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또 옆에 있게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2가 10개 있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5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거 계산할 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꼭 알아야 돼.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2 곱하기 만약, 자, 2 곱하기 5의 제곱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2가 2개고, 만약에 5가 2개다. 자, 이러면 뭐가 같으면 얘들아? 지수가 같으면 뭐가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밑을 이렇게 곱하기로 묶어둔 상태에서 이거의 지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도 많이 했던 겁니까? 유한소수에서. 그쵸? 이렇게 분수로 만들 때 맞습니까? 2하고 5의 개수를 맞춰주는 것 쪽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야. 그치?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가 8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그럼 2가 2개하고 2가 8개 그 다음에 5가 8개 이렇게 뭐 하자? 그래, 이렇게 맞춰주자.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2의 제곱이니까 4로 바꾸고요. 너는 2 곱하기 5의 8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는 4 곱하기 5의 10의 8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예원아, 너무 재밌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10의 세제곱이 뭐냐 한번 생각해봐.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이 뭐냐면 10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자, 그래서 선생님 1000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자, 10의 얘들아, 4제곱은 얼마지? 만이야, 만.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있는 이 4라는 친구, 이 3이라는 친구가, 어, 이렇게 해보니까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어? 0의 개수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5 곱하기, 자, 10의 4제곱을 한번 하면, 얘는 5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제 0이라는 친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둘이 곱하면 5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0, 4개는 1, 2, 3, 4,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요? 5 곱하기 10의 4제곱은 5 곱하기 만이니까 5만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숫자, 우리는 뭐 유효 숫자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 유효, 효과가 있는 유효 숫자. 자, 의미 있는 숫자끼리 곱하고 0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얘가 지금 몇 자리수야? 얘가 한 자리수지? 한 자리수? 한 자리수? 여기 지금 0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니까 네 자리수. 왜 그러냐면 얘하고 1하고 곱해봤자 어차피 한 자리수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0이 4개가 추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몇 자리수가 되냐? 다섯 자리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예! 두 번째. 왜? 뭐라 쓰는 거예요? 예예예. 이그젠플. 예, 두 번째. 그럼 이게 얘라고? 예! 두 번째. 얘 1, 2라고 하죠. 어, 그러면 어, 마지막 얘 1이네. 얘 1? 얘 2고. 얘 2라고? 그치, 얘 1, 얘 1. 얘 1, 얘는 얘 2. 이렇게 되네. 정작 얘 1인지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듣고 있어 지금 연아? 어. 그럼 앞으로 예원이의 별명은 얘 1이야? 아니요, 예원이 인스타 북의 이름이 얘 1이에요. 아, 그래? 오, 그럼 혹시 남친이 얘 1? 오, 재미없어요. 어, 그래. 자, 수업하자. 자, 어쨌든 얘 2 봅시다, 얘 2. 어, 얘 2를 보면, 만약에 얘들아, 7의 제곱 곱하기 10에 해보자, 5제곱이라고. 그럼 우리는, 아, 너 몇 자리수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린 얘를 갖다가, 그럼 아, 77에 49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곱해가지고 자리수를 내가 확인해야 되냐?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돼요? 되지? 그치? 그런데 좀 우리가 편한 방법도 있다는 얘기. 어떤 편한 방법이 있냐면, 자, 얘들아, 여기는 몇 자리수, 여기는? 77에 49니까, 아, 너는 두 자리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여기가 두 자리수라고 나오면, 이 두 자리수에다가 누구만 더하면 된다고? 여기 있는 0의 개수에 해당하는 5만 이렇게 더하시면, 아, 너희는 7자리 수구나, 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77에 49에다가 7 해봤자 어차피 49고, 0이 1, 2, 3, 4, 5 이렇게 붙으니까 총 7자리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나만 신난 것 같아? 너네는 신 안 나고. 어, 선생님 오늘 머리 깎고 와서 신났나? 자, 봐. 그러면 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알겠어? 지금 봐봐. 얘가 몇 자리수래? n자리수래, n자리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알겠지? 어, 구하시오. 그렇죠? 니네 이거 아니, 얘들아. 이거 아니. 구하시오, 이거 아니. 구하시오. 초등학교 문제집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 구하세요. 극존칭. 구해 주세요. 구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중학교는 어떻게 나와? 구하시오. 아, 나는 더 컸는데? 갑자기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구해. 어, 구하라. 아, 나는 더 컸는데 점점 어떻게 돼? 말이 짧죠?
말이 짧아요. 그럼 대학교 가면은 구해 이 새끼야. 자, 한번 가보세요. 대학교 어떻게 나오나. 자, 어쨌든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 도파민이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 도파민이 과다 분비를. 아 도파민이 과다 분비였어? 36%. 아 잠시 알았어. 근데 웃어 안 웃어해. 어? 괜찮아 계속 웃어주면 돼. 어. 그러면 얘네들이 오늘 안 나온 애들 나연이하고 아나영 아영이가 어. 아나영 어 굉장히 아 뭐야 웃었으면 왜 이렇게 수업이 재밌어 막 이러겠지 그치?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 와 알았어. 그냥 웃어요. 어 괜찮아 집에 갈 때만 정상이면 되지. 지금 이제 더 한 시간 더 추가됐어요. 어? 자 근데 봐봐 이거 봐봐 이제 어. 할 건 해야지 이제 어 자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아는 게 있지 윤아야? 어. 자 이거 몇 자리 수? 한 자리 수 더하기 오케이? 자 뭐하라고 여기? 0 몇 개? 8개 즉 8자리 그래서 몇 자리 수가 된다는 얘기니? 9자리 수가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요. 자 44번 44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17번까지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끝냅시다. 17번까지 12번 13번은 다 한 거 알고 있지? 12, 13, 14는 세 개는 다 했어. 여러분 문제집이 안 풀려져 있으면 여러분 숙제를 안 해온 겁니다. 다섯째 해왔죠? 네. 어 그래. 자 43번 갑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네 선생님. 자 심심해서 이렇게 그냥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아빠들 그렇게 많이 해 혼자 운전하다가 좌회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좌회전하고 안 그러는데요? 아니 니네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자. 자 이것은 m자리 자연수이다 이것은 n자리 자연수이다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항상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는 결국에는 뭘로 바꿔야 돼? 2에 뭘로 바꿔야 돼 그치? 그러니까 자 4는 2의 제곱이고 그러면 4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2의 4제곱이 1, 2, 3, 4, 4개가 된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맞죠? 2의 4제곱이 4개.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6제곱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다. 누가? 얘가. 이 동네가 얘란 얘기야. 할 만하시오? 선생님이, 소리 들으실 때마다 저기, 네, 저기,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답하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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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인데 대답이 느껴져요. 자. 이 친구는, 네, 하지 말고 뭐 시작할까? 새? 구하시오. 새! 이렇게. 아니, 내가 좋아. 아, 내가 좋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목소리가 큰데 되게 졸려요. 맞아. 목소리가 되게 크셔서 잘 들어오는데 그게 졸려요. 아, 맞아, 맞아. 쌤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 보이스, 매력적인 보이스라 그래. 매력적인. 어쩔 수가 없어. 자. 아, 그게 좀. 여러분, 잘 보세요. 때리고 싶어 막 이렇게 어이씨 너 이러면 맛있죠 때려 자 오늘 갑자기 개코 났나?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어쨌든 얘는 2의 6제곱이고 얘는 5의 5제곱이 몇 개라는 얘기 3개라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는 뭐 5가 안 되니까 합칠 수가 있어 없어 결론적으로 이만큼은 뭐가 되냐면
아, 2의 6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5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지수 중에서 항상 누구한테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작은 친구한테, 작은 친구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2의 6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하나 끄집어내고 2의 5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리고 3, 오케이. 너3 앞으로 오고, 너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정리하니까 2, 3은 6 곱하기 2, 5, C. 에, 오, 오, 오제곱. 맞지? 그러면, 너는 그러면은 몇 자릿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네가 몇 자릿수냐? 한 자릿수네요. 그 다음에, 0이 몇 개니? 아, 5개입니다. 그러면 너는 6자릿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야? M이야. 네? 아니, M. M이요? M이야. 아니, M이라고 해, 왜? M이 어? 아니, M이야, M. 왜? M을 M이라고 그러지, M을 뭐라 불러? 어? 자. 자, 그 다음. 나봐. 봅시다. 자, 이것은 n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무조건 밑을 2, 3, 뭐 5 이런 식으로 소수의 밑을 가지고 나누는 거야. 네?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지금 2의 8제곱이니까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치? 여기 지금 15라는 거는 얘들아. 15는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뭐야?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수가 지금 뭐니? 7이지? 그러면, 자, 7,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8. 이거 간거 아니에요? 18? 자, 나와? 18. 나 18. 아. 그러면, 18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니? 9이 18이지, 9이 18. 그러니까, 9이 18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아, 그러니까 9이 18이고 9는 3에 3두 개. 그러면 2 하나에다가 3두 개. 그치? 근데 이거에 몇 제곱이라고? 세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2가 3 개, 3이 몇 개? 6개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정리해보자. 자, 여기는 2가 8개고요. 3이 7개고요. 5가 7개야, 분자는. 그치? 분모는 2가 3개고 3이 6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3개니까 이거 약분하니까 2가 몇 개가 되겠지? 5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약분하면은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겠죠? 얘는 5가 그대로 몇 개가 돼? 7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3,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여기 있는 친구들, 너 다섯 개고 너 일곱 개니까 몇 개로 우리는 맞추자? 다섯 개로 맞추자.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아, 2가 다섯 개. 그 다음에 3은 앞으로 와, 너는. 자, 그 다음에 5는 몇 개야? 5 다섯 개 하고 몇개 남았지? 두개 남았지, 여기서? 5 제곱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25가 되겠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5 곱하기 3이니까 3, 2는 6. 3, 5, 15. 75.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10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괜찮겠어요? 그러면 효용적으로 이거는 몇 자리냐? 너몇 자리? 두 자리 플러스 몇 개? 0, 5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7자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M은 6자리고요. N은 7자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13자리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네모를 구하는데, 자, 네모를 구하는데, 네모 앞에 이렇게 나누기가 있는 경우하고, 네모 앞에 이렇게 곱하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그러면,
네모 앞에 나누기가 있는 경우는 네모를 뭐한다? 이항한다. 오케이? 네모 앞에 곱하기가 있으면 네모 말고 다른 것, 다른 항을 이항한다. 이 얘기야. 두 가지 정리하면 네모 앞에 나누기가 있으면 네모 자체를 이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모 앞에 곱하기가 있으면 얘는 냅두고 다른 항들을 다 모아한다, 이항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네모가 앞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나누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네가 이항해라, 네가 이상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한쪽에는 얘들아 네모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모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네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가 한쪽에 딱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거야, 다른 쪽으로. 결론적으로 얘는 정리해보면 얘가 이리로 갔으니까, 그러면 네모라는 친구는 바로 누가 되냐라고 보면 얘부터 써볼게. 8xy 세제곱 곱하기 이 친구 마이너스 2x 4개 y. 자, 이 친구는 이게 건너온다는 얘기 알겠지? 건너오면 당연히 뭘로 넘어가야 됩니까? 역수로 넘어가야 되겠죠. 나누기는 넘어가면은, 나누기일 때 왜 얘를 이항시키냐면은 나누기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니까? 곱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 얘는 그냥 네모로서 딱 이렇게 안착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올 때는 이거 역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x 2개, y 2개,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면 정리한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네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하자? 지수 해결하자. 됐어요? 두 번째 뭐 해결하자? 부호부터 해결을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자들 x, y, z 순서대로 해결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지수는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지수 같은 건 없으니까 냅두고, 여기 지금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숫자 해결하자. 얘는 4고 얘는 지금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분의 아니네요. 자, 얘는 지금 8이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부호는 다 해결했어. 부호 해결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자, 이렇게 약분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2하고 여기는 2. 2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x 하면 x, 얘는 하나, x 몇 개? 4개니까 x 5개가 되겠지. x 5개인데 여기 밑에 x 2개 있잖아, 그치? 빼면은 x 몇 개?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 3개, y 하나니까 y 4개인데 y 2개 있으니까 y 몇 개? 2개.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나머지 뭐 쭉 풀어보시고요. 6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이거인 직육면체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직육면체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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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가로 곱하기. 가로, 세로. 세로 곱하기. 높이.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가세노. 결론적으로 자,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가로 3x 세제곱 y 4제곱 곱하기 세로 x 제곱 y 곱하기 높이 xy 세제곱 분의 1. 뭐 계산 간단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부터 확인합시다. 부호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그쵸? 상관없고요. 숫자 얘네들은 3, 1, 1, 3. 오케이? x 2개, 3개, 2개, 5개. 몇 개? 5개. 장수도 침대 아니에요. x 5개예요. 자, 여기 x 몇 개?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x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y가 4개, y가 하나니까 y가 5개인데 3개를 빼야 되니까 y가 2개만 이렇게 살아남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x 4제곱 y제곱 3번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6번 문제 갑시다.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구 배웠어? 안 배웠어? 구. 구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아, 그랬어요? 1학년 때 학교 다녔죠? 자, 구 부피 공식이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R은 뭡니까? 간지름이지, 그치? 구 공식 꼭 외워놔야 되겠네, 구 공식. 자, 그러면, 응! 자. 아, 야, 하트도 웃을 일이야? 자, 얘들아, 원뿔의 부피는 뭐,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 우리가 정략, 얘들아, 기둥이 있고 뿔이 있어. 뭐가 있다고? 기둥하고 뿔이 있어, 얘들아. 기둥은 뭐냐면,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기둥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위하고 아래에 있는 두 면. 사실, 두 면은 우리는 둘다 밑면이라고 불러. 위에는 밑면, 아래는 밑면 이렇게 안 불러. 두 밑면이 합동인 게 기둥이야. 알겠어? 뿔은 밑면이 하나, 위에는 꼭지점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둥은 얘들아,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기둥의 부피 공식이야. 뿔은 뭐냐면 얘들아, 뿔은 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만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뿔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둥이라든지 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뿔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겉넓이 부피 같은 것들은 뭐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66번 문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때 높이가 얼마냐? 높이 얘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56a 5개, b 3개라는 거는 2a 2개, b 1 곱하기 4ab 곱하기 h이고,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네 뭐 해주면 되겠어? 계산한 다음에 넘겨주면 되겠지. 약분하면 그냥. 약분, 그러면은, 자, 숫자부터 해보자. 4하고 2 얼마야? 8. A는 두 개, 하나니까 A 몇개 있습니까? 세 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B. B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하고 이거 뭐 하면 돼? 그 넘어가는 거는 그냥 넘어가서 분모로 또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해볼게요. 8. 7은 56. 되겠습니까? A 5개고 A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 몇개 남아요? 2개 남겠죠? B 3개, B 하나니까 뭐가 되겠어? B만 남겠지. 이거 다 약분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니? 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 두 원기둥 A, B에 부피가 서로 같을 때 원기둥 B의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뭐,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기둥. 아까 얘기했어요. 기둥은 얘들아,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가 밑면이잖아. 원. 그쵸? 얘는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라는 건 원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원넓이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반질반질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2. 제곱 그냥 바로 할수 있겠어, 얘들아? 바로 해볼까?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제곱하면 2 제곱하니까 4. A 두 개니까 A 네 개, B 네 개니까는 B 몇 개? 8개. 이게 R 제곱이지.
R제곱 파이 곱하기 H. A4개, B3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4 곱하기 A4개, A4개, A8개, B8개, B3개, B11개, 파이, 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파이잖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숫자 1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건 항상 1이 있는 거야, 얘들아. 1 제곱하면 1이니까 A가 6개, B가 4개, 파이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뭘 찾으라고 미션을 받았냐? 높이를 지금 구하라겠습니다. 즉, 이 친구를 구해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만 뭐 하면 돼? 약분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자, 파이 파이 먼저 없애주시고요. 어? 3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A8개, A6개, 오케이. A2개. B11개, B4개, B7개가 바로 뭐가 된다? H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파이널. 7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넓이가 이거인 삼각형, 삼각형, 이삼각형. 에서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y 세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6x제곱 y4제곱이라고 했고, 우리는 누굴 지금 구해야 되냐?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한 변의 길이를 먼저 뭐 해야 되고, 이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너부터 넘어가 봐.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너 넘어가 봐. 그럼 2분의 1은 넘어갈 때 곱하기 2로 가야 되겠죠? 자, 집중하자. 다 끝났어, 이제. 그럼 6이 얼마가 돼? 12가 되겠다. 그쵸? 아, 그럴 게 아니라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y3개라고 했으니까 y3개만 없애주면 되겠다. 그치? y3개 없애주면 뭐가 되는 건 이거 없어지겠네. 결론적으로 a라는 게 뭐가 되냐? 6x제곱에 y가 바로 a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얘가 a고 얘가 a니까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66에 36 숫자 제곱해주고 X 2개니까 X는 4개로 바뀌고 Y는 하나인데 Y도 2개로 바뀌어서 이 친구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28쪽까지 70번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